효종은 명나라 마지막 명군으로 중국 봉건사회의 역사에서 볼 때 가장 유교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황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먼저 효종은 성격이 관대하면서 선하고 현명한 사람들을 뽑아서 덕행을 겸비한 신하들에게 관직을 맡기며 함께 조정의 정사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는 투르판을 격파하고 장성을 수리하여 몽골을 막아냈고 근검절약을 주창하면서 호화사치를 반대하여 먼저 자신이 이를 실현합니다. 그가 명나라를 다스린 18년 동안 밀란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변경은 안정을 이루었으며 임금과 신하가 화목하고 협동하여 백성들은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효종은 일부 일처제를 실천한 유일한 황제로도 유명합니다. 정말 금욕주의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색을 밝히지 않았던 효종은 허베이시형 평민 문인 집안 출신이자 아름다움과 총명함을 겸비한 장왕후 한 여자만을 아내로 삼고 사랑했는데 두 사람은 보통의 사이좋은 부부와 같이 금실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같이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효종의 인격과 도덕성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효종을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명군인 효종은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1505년 효종은 감기를 앓다가 어이가 가져온 약을 마시고 코피를 쏟으며 쓰러지는데 결국 재상들에게 태자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36살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